제로 준비할 겸 모빌리티나 돌려봅시다. 사운드를 좀 들으면서. 아, 이거 귀찮아요. 이거 제 거예요. 아니야, 서큘레이터를 올릴까? 아, 나 너무 귀찮은데. 세 번만 도전해볼까, 일단은? 유니크에서 한세 번만 도전해볼까? 와, 제가 레전드를 올리려고 서큘레이터를 100개인가 쓰지 않았었나요? 100개 좀 오만가? 아, 기억이 나. 제가 서큘레이터를 몇십 개 썼었는데, 그때 유니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무공공장 사갖고 돌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뭐로 했었지? 어쨌든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귀찮다. 제가 아마도 레전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빌리티. 누구 만든지 모르겠네.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이게 명성치가 50밖에 안 달잖아. 그죠? 18만 돌리려면은 한두 시간 해야 된다니까. 아닌가? 가나? 아, 이거 오래 버틴다. 세 번만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유니크에서 서큘렛 돌려봐야 되겠다. 아, 마일리지가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한 2만만 쓸까? 18만 있는데. 아, 어빌리티. 첫 줄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액 20이 나오면. 일단,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굳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첫 줄부터. 굳이 먼저 골머리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한 16만, 17만까지만 돌려볼까?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나오고 나서 고민을 좀 해보자. 아, 좀만 써보고요. 명성치 많으니까. 아니, 마일리지로 따져도 그래도 서큘레이터가 얼마죠? 2100원인가? 엄청 비싼 거예요, 2100원이면은. 2100원 아닌가? 1700원인가? 서큘레이터 얼마죠? 1900원. 1900원이면은 지금 매수 시세로 따지면 5천만 원인데? 허진 5천만 원인데? 제가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일리지도 돈이다. 근데 제가 그것도 얘기해줬나요? 시간도 돈이라고. 그래도 15만까지만 해볼까? 유니크 스큘레이 더 비싸요. 한 3천 할걸? 더 비싸나? 그 정도 아닌가?
갈 것 같다 느낌이. 에피고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예상한 대로였어. 아 귀찮다 너무. 와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레전드들이 갈 때 가는 만큼 명성치를 쓰는 거지. 갑자기 명성치 만씩 만 해가지고 레전드들이 갈 때까지 그럼 딱 만 썼어. 레전드들이가 가나 안 가나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지. 15만까지만 해보자. 서큘레이터 돌리자. 그런 거 나올 리가 없긴 하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려. 15만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아, 팔 아파. 아, 그래도 아까 전엔 유니크 잘 굽었는데 이번에 턱도 없네. 잘 안 가대. 레어를 가버렸어요. 바로 떨어졌네. 한 번 만에 갔네. 그래야 되겠다. 아 명성치로 하는게 맞긴 맞는거 같아. 그치 그래도 그죠. 그 서큘로 하자. 시간이 아까운거 같아. 마일리지로 위안 삼고 아 유니크 왜 이렇게 안가? 레오 간다.
에픽 던건. 확률이 어떻게 되나? 이거 안 올라가니? 왜 안 바뀌냐? 아니 너무하네. 와, 유니크를 안 간다고? 하하. 레어를 간다고? 또 레어를 간다고? 저 못해먹겠네. 아니 유니크 걸려면은 실용팩을 한번 떠줘보려고 했더니만은 나오질 않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아 욕심만 좀 할까? 아 그냥 할걸. 아 욕심부렸어. 다음번에 진짜 해야되겠다. 욕심부렸어. 아 다음번에 진짜 하겠습니다. 아 미리 서큘레이터 사야되겠다. 내 욕심 부릴 것 같아. 마일리지 6만원 있네. 아, 3개만 사. 아 그냥 할 거라 짜증난다 갑자기.
AP가 안 올라간다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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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돌려보자.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한 번에 될 리가 없지. 어! 청약 처리. 세 개만 살까? 야, 이럼 얼마 먹는 거야? 아, 10개 오반데. 아, 10개 좀 오반데. 이러면은 19,000원이야, 마일리지? 와. 아, 10개 오반데. 아, 10개 다행이다. 와서 다행이다. 첫 줄 보고 생각해보자. 아, 패시브 아니잖아. 첫 줄에 공성 나오면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명성치 얼마야? 아, 돈 많이, 이거에 많이 쓰기 좀 그런데. 2억 원 집어넣을까? 아니, 무공 여기서 옵션을 다 띄워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 여기서 옵션을 다 띄우잖아요. 그죠? 옵션을 다 띄웠어.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250까지 하는 명성치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게 아깝지 않을까? 재사용 18%. 아, 1번 데미지 맥시멈이잖아. 첫 줄 보고 생각하자. 안 돼, 18%는 안 돼. 둘 중 하나지. 20% 아니면 공석이지. 그렇지. 18%는 안 되지. 아, 법제 40가 볼 필요 없잖아. 아액은 안 되지, 아액은 안 되지. 혹시, 제로 법칙 필요한가요? 나머지 못 써요? 공속하고. 못 쓰나요, 제로? 아, 공속 보공이야? 법칙 쓴다고요? 크와 공속 매해? 크와는 어차피 연연 8,000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법치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어떡하냐.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돈 아까워 죽겠네. 이게 맞는 거야? 뽑는 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4억째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맞는 방안인가? 마일리지. 19,000원에다가. 4억을 쓰면 이게 맞는 건가?
보공은 필요 없잖아. 아, 가야 되겠다. 이건 매일 가야 되겠다. 그치? 20% 나왔는데 어떡하냐. 궁석 갖다 버리자. 뭔 궁석이냐. 매일 20% 나왔는데 20% 써야지. 아, 안 되겠다. 궁석 없이 가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운명이 정해졌어. 20%는 들고 가야겠다. 이건 가자. 아닙니까? 궁석 가져가야 돼? 아, 20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쓰림부 하나로 버텨봐. 보스 돌 때는 익스그림 먹고 없을 때는 그냥 버텨보자. 아니 어차피 5차 스킬로 쓰림부 쓰면 되니까는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예 15%를 마무리? 나머지 뭐 쓰냐 그러면은? 아예게 복지를 써야 되나? 아 이렇게 하자. 매일 갑시다. 오케이 마무리. 아 와, 이 큐브 조각이 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 아쉬우니까 큐브나 좀만 하고 나갈까? 잠시만요. 아, 나가야 되는구나. 한 세트씩만 사보자. 블랙 큐브, 에디 큐브. 아쉬우니까 한 세트씩만 해보자. 뭐 할까? 무기나 할까? 다른 건 몰라도 무기는 레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무기나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여기 불큐 엄청 먹었을걸요? 장난 아닐걸? 상상 이상일텐데? 상상 이상인데? 안되네. 왜 안들어가? 오늘도 화이팅. 아이 고맙습니다. 에이, 돈만 갖다 버렸대. 에이.